이제 셋이서 하나가 일곱 네. 명이 있으니까 대기실도 아주 북적북적 하는 거 좋아해요. 사실 저희가 진섬이 콘서트 할 때 되게 허전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. 맞아요. 네. 쉬는 시간이 아주 축축 늘어졌는데 오늘은 아주 북적북적 네. 네, 너무 좋습니다. 잔치예요. 아직도 뭐 상금 잔치라고 아직 성원이 네. 게임하고 있고 시끌벅적해. 수호가 성원이 계속 받고 있고. 네? 진욱이 형? 진욱이도 캐릭터 게임하고 있어요. 네. 해석치? 예. 저희가 명복이 너무 많아가지고 승복을 선정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, 그죠? 네. 좋아해 주셨던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니, 각자 네. 선택한 곡들이 예. 무슨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? 아, 저는, 그 인생아 고맙다는 이유가 그냥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.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고. 그리고 콘서트에서, 그때 콜콘에서만 그냥 잠깐 한 두 번인가 네 번 네. 잠깐 불렀을 거예요. 그래서. 늘려드리고 싶어서 불렀고 그리고 네. 좋아요. 형님은요? 저는 이제 다 아실만한 곡이기도 하고 오늘은 좀 진짜 같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수영기를 넘겨드렸는데 같이 불러주셔서 더 마지막 무대가 빛이 났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순위 찾으셨어요? 네. 안경 써라 빨리 안경 써. 저 안경을 써야 돼. 안경 끼고 계신다. 카메라 빗자주십시오. 우리 카메라 안경 써야 돼. 우리 선임훈입니다. 진짜 선임훈이에요. 우리 선임훈입니다. 내가 그토록 찾고 찾던 순위를 이제 찾았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제가 이 노래를 왜 선정을 했냐 하면은 이 노래들은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많이 즐겨 듣던 노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조금 옛날 기억 살려서 부르면은 또 옛날 생각도 나실 거고 그냥 그런 그 향수를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. 너무 잘 어울려요. 이번에 해석 씨가 계속 행사 때도 불러줬을 수도 있어요. 계속. 그래요? 왜요? 순위 어쩌고저쩌고 다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어떻게 오늘 좀 즐거우신가요?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제 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이제 어떤 무대죠? 아 근데 내 춤 좀 안 늘었어요? 아니 진짜 너무 잘했어요. 아니 모두가 정말 방황되면서 다 생각을 했지만 진짜 가장 일취월장한 분이 바로 회사님의 이 춤. 아, 그리고 이 카메라 콘서트 이 카메라 순위 할 때 이 동작 있잖아요.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. 왜? 아니 별거 아닌데. 어떻게 해봐요 한번. 아니 잘 춘다니까요 형이. 이게 여기만 잡아두니까 엄청 열심히 추는 거 같은 거야. 여기만 잡아놓으니까 지금 잘 어울려. 서훈이 형 한번 보여줘요. 보여줘요. 저는 사실 혜성씨랑 저랑 둘 다 뭉치였는데 많이 들었죠. 또 지현씨 연습할 때도 옆에서 같이 연습해.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는 지현이 춤 옆에서 연습하는 거 보면 어설프다.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우리가 못 닦아잖아. 저도 사실상 다른 춤 잘 추는 분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또 겸손하기까지 다른 춤 잘 추는 사람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너예요. 아니 진짜로 진짜 그렇지만 이제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몸치가 아닌 정도죠.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막 요즘 친구들이 막 릴스 찍는 것처럼 저도 그냥 집에서 JYP를 굉장히 좋아했으니까 그냥 그때 따라 추다가 안 추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수가 될 줄 몰랐죠.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해놓은 그치 조기 교육을 네, 잘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한 번씩 보면 다리가 안 보여요. 한 번만 맞지 다리가 안 보여요. 깜짝깜짝 놀래요. 한번 보여줘요. 한번 보여줘요. 뭐 되게 음악 같은 것만 좀 없습니까? 뭐라도 틀어주세요. 뭐라도 아무거나 틀어주십시오.
그러면은 네 보여줄까요? 다리 안 보이게요? 다리가 나는 사라진다가 다시 온 줄 알았고 보여줘요. 음악 돼요? 음악 안 됩니까? 우리 드럼 선생님 잠깐 모시면 안 될까요? 아니 기타로도 됩니다. 어 이게 오, 저희 마지막 콘서트의 묘미예요. 이러면은 야! 이거 춤이 없는 노래. 그럼 내가 춤을 나와보고 싶다. 오셨습니다. 와. 감사합니다. 춤춰야 돼가지고. 아, 뭐 할까요? 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지현이가 다리 안 보여도 춤 보여드릴 거예요. 뭐가 있을까요? 아, 싱베이비, 싱베이비 살짝 해볼까요? 아, 싱베이비. 이제 더욱 뜨겁고 열정이 가득한 무대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럼 다 같이 한번 가자 외치면서 한번 가볼까요?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가자! 출발!